여기는 서귀포시 하래로 90번지에 위치한 새소깍 산물 관광농원입니다. 오늘부터 여기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오는 날씨나 눈이 오거나 야간에도 제주 관광지 중에 비를 피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산물 관광농원인데요. 산물이라는 것은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조선인들 그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 감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속에는 씨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차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도 이제 관람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물 관광농원 입구 전경입니다. 보이는 하우스가요, 한라봉 감귤 하우스입니다. 저 안에 우리 옛 조상인들의 얼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유물이 가득 찬 보물 창고입니다. 저 속에 관람해 보시면 수향차가 납니다. 아, 이런 물건도 옛날에 있었는가 할 정도로요. 예, 조상님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정원부터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야간 개장 첫 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하우스 안에서는요, 뭐 이 무대가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물을 관람을 하면서 뭐 신앙송이나 뭐 음악회, 뭐 다양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산물상에 산물 카페에는 우리 대기자차 제주 전통차라고. 대기자가 이제 시중에 별로 없습니다. 대기자 차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제주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산물 관광농업 야경 관람의 정원입니다. 이 관광농업은 제주시에서 문창민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대표입니다. 이 유물들은요, 여기 문창민 원장님 아버님 때부터 한 30여 년간 유물을 모아서 보물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적 부모님들 따라서 밭에 가면서 만져봤던 그런 이제 농기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피트인지 이제 박물관부터 추억의 박물관 또 모루 박물관 다양한 이제 유물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물 창고입니다. 오늘 첫날 야간 개장입니다만은 진짜 야간 관광도 운치가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보통 보면 비가 올 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실내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서귀포 신의동에 위치한 감귤 박물관, 그리고 선을리에 있는 선녀나무꾼, 그리고 서귀포 올레시장 정도를 이제 총 꼽을 수가 있는데요. 비가 피날 시에는 갈 곳이 없어서 회나 제주 흑돼지 그 안주 삼아서 숙소에서 술을 마시는 관광을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이제는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고 피날새에도 관람할 수 있는 새소깍 산물 관광농원을 찾아서 오시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비를 피해서 관람할 수 있고요. 이 안에 유물들을 다 관람하고 익어가는 한라봉들하고 이렇게 직접 보면서 만져보면서 관람을 하다 보면
소요 시간은 최소한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차 마시는 시간까지 하면 한 3시간 정도요. 그리고 여기 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 파래로 90번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나 예약 전화는 064-767-9953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 그 대표님하고 방문하시면서 여기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인터뷰 겸 야간 개장 기념으로 해서 안내를 관람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물 관광농원 정경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고요. 이곳에는 한라봉 감귤 따기 체험, 그건 2월달부터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조선 감귤 따기 체험은 10월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돔 하면은 감귤의 고장 아닙니까? 감귤, 맛있는 감귤을 직접 따서 먹어보는 체험. 한라봉 체험을 덤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유물박물관 보물창고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 배경은 여기 하고요, 나중에 들어가서 여기 대표님하고 다시 관람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귀포시 파래로 90번지에 위치한 채소각 산물 관광농원입니다. 오늘부터 여기는 그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은 비 날씨에나 야간에는 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부터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날씨에나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관람코스는 서귀포에서 유일할 겁니다. 낮에는 처녀와 나무꾼, 그리고 초저녁까지 서귀포 올레시장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비날씨에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간 관광도 가능합니다. 교수님들하고 있어요.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상세히
또 한번 구경하세요. 예. 편안하게 구경하세요. 오늘부터 서귀포 산물관광로원 첫 야간 개장을 하였습니다. 한라봉 물감 사이로 이렇게 거닐면서 감귤냄새도 맡고 가을 하늘 끝에 이런 한라봉 감귤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주 피날시 또 야간에도 관광할 수 있는 공간 산물관광농원입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하래로 90번에 위치해 있거든요.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귤밭에 살짝 경기머리가 딱 보일 때가 좀 있죠. 사진이 잘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쪽이고. 이 감귤은 이거 언제 수확합니까? 6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수확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3월달에, 작년에도 3월달쯤에 수확을 했어요. 여기 오늘부터 이제 야간 개장을 시작을 했는데, 개장을 시작한 뭐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여기 고향이었는데 이제 서귀포가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전통 지역이라서 저녁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V 보는거나 이런 것만 하지 이제 약간 산책도 하고 야간에 와서 식구들 하고. 낮에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는 또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조용한 마음에서 조용한 느낌에서 서로 진솔하게 제 가족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피날씨가 많지 않습니까? 예. 비가 오게 되면은 관광할 곳이 없어서 예. 보통 이렇게 실내, 그 피 안 많은 실내 있는 공간을 주로 찾는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선녀하나미꾼 아니면은 아케트 그 올레시장 예. 거기 가서 이제 관광 와가지고 피 오면은 관광을 못하고 예. 뭐 이제 뭐 회나 아니면 뭐 갈비 구워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소주 마시는 그런 관광이 되고 있는데 예. 오늘 이곳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 날씨에 관계없이 관람할 수 있고 예. 야간에도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예. 여기 보니까 또 유물 박물관이네요. 예, 보물 창고라고 해서 예. 이 창고들 안에서 애들이 학습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제주도의 모든 농기구 특산 섬 지역의 농기구 육지에서 농농사에 관련된 농기구 반농사 논농사의 모든 그 농기구가 다 이제 공간에 있고 또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 오늘 저도 이게 오늘 야간 첫 개장을 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뭐 낮에 보는 것보단 저녁에가 더 운치가 더 있어 보이는데요. 그죠. 또 이렇게 저녁에는 이제 조명들도 이제 업사이클링을 조명들도 많이 했고요. 예전에 뭐 올레길에 밝혀졌던 그런 가로등 같은 것도 와서 이제 근처에서 조명도 많이 만들었고 또 특히 또 비 오는 날은 이제 하우스가 이제 빗물이 자동 견제기가 돼서 닫힌 다음에 비닐 위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도 아주 운치가 저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예. 그 체험 학습 공간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알려졌던데요. 예. 보니까 또 12월 2일 날하고 2일 날도 뭐 50여 명씩 뭐 사전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또 저쪽 그 무대 공연장에서는 뭐 신앙송이라든가 뭐 전시회 같은 예.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그 자리 예약이 돼 있고. 예.
그 유명선을 타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이제 유명선을 타고 있는데. 아, 예. 그분들은 이제 접근성을 되게 쉽게 저가 이제 장소를 많이 오픈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역하고 같이 가는 이제 박물관을 탐방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코로나에서 모든 게 힘든 자영업자 그리고 심신이 지쳤던 분들이 통만하는 음악이나 시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정신을 좀 달래주고 새로운 희망을 저도 이제 야간에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예. 처음인데 와보니까 진짜 다양하네요, 이 보물들이. 예. 이 보물은 이거 모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이 예술품이라는 게 모으고 싶었다고 해서 많이, 한 번에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서, 또 기회가 되면은, 한 번에 생계들도 두개씩도 구할 수도 있고, 또 구하려고 하던 뭐, 다루는 거를 보고 제가 또 그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공기구, 눈썹도 또 여기 산물은 쇠와 나무를 이제 주력으로 해서 그 균형미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공간을 교육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네. 우리 이제 어릴 때 봤던 예. 그런 이제 유물들입니다, 전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에요. 근데 보물의 가치가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런 유물이 전시된 공간이 없잖아요.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개수나 이렇게 이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도 박물관을 가보면은 이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농기구 이제 산물 관광 농원이라는 거는 모든 게 이제 만져볼 수 있게 농기구는 항상 손때가 묻어야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패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모르도 한번 쳐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가치를 이게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처음으로 시도를 같기는 한데 또 어딘가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제주도 내 뭐 촬영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보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많은 양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개방돼서 만져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대표님께 제주의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진짜 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또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그런 극찬을 해주고 싶네요.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또 여기 저 박물관을 한번 이렇게 예. 걸리면서 좀 소개할 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수많은 이런 농기구들도 있고 예술품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래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전율도 느끼고 가장 감동도 했던 게 이 호미예요, 호미. 이 호미는 생각보다는 고수대 호미라서 대장간이 순수하게 되는 게 크죠. 근데 이것도 저도 이거는 약간 논두렁이나 뭐 사골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집에 아들아버지가 정확한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호미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가지고 손이 부풀하고 이게 뭐 자식을 위해서 이제 자기 그게 보면 너무 감동적으로 많이 다가와요. 농기구 자체가 너무나 이거 보면은
투박하지 않은 이 다르면 다를수록 좀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진짜 자연적으로 그 요즘 그 사회가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의 그 소통이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예, 예. 여기 오면 어쨌든 간에 부모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선생님들하고도 소통하는 계기. 예. 왜냐하면 여기도 자연적으로 애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궁금한 거는 질문하게 되면 답변해주게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이번에 그 세속과 산물 관광농원 이렇게 쳐보니까 애들이 관광 갔다가 예.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배운 게 너무 많다고 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런 거를 봐도 애들한테는 진짜 많은 그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뭐 이제 앞으로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첫 야간 개장을 했는데요. 보니까 진짜 운치가 있고 우리 담벼를 이제 하려고 담벼 하나 있네요. 예. 원래 작년에는 여기가 주렁주렁 했었는데 아유 이게 딱 하나에 있어서 운치가 좋나 이거는 좀. 예, 그냥 우리 보통 보면은. 그 감귤 판매하는 곳에서만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예. 직접 나무 아 이게 감귤 나무인가 이렇게 애들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몇 개가 좀 열렸었는데 중간에 좀 15개씩 떨어졌나 봐요. 하려고 좀 새들이라도 있는 작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고재인데 아주 보물이거든요. 보물인데 애들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 고재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아, 예. 저도 이제 이 산물이 가장 대표적인 게 쇠, 게장간 모루, 게장간에서 만들었던 쇠, 그리고 또 나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쇠하고 나무에 이제 균형미가 있어야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농기구도 쇠로만 만들면 무엇을 못 만들고 또 나무로만 만들면 또 이렇게 빨리 부서져 버리고 두 개의 조합 이게 아주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이런 고재들은 육지는 이제 소나무라는 아주 훌륭한 건축 자재가 있어서 보통은 다 이제 소나무 쪽으로 많이 건축 자재를 많이 썼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제주도는 이제 지형적인 지리적인 쪽을 위해서 좀 다양한 이런 건축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많이 썼던 대표적인 도시예요. 제주도가 이제 제주도의 나무들이 이제
때 뭐 예. 상모로 예. 뭐 아니면 뭐 이거 기둥 예 요런 예, 것도 요거는 요 클스가 박혀있는 거는 상모로인 예,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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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문이라도 하고 또 이런 게 뭐 용하고 뭐 호 예 요거 요 예 요게 이제 집안의 애군을 피한다고 예. 해서 이제 이렇게 용하고 이제 호. 예. 용하고 호랑이를 것도 많이 들어갔고 예. 또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이제 개들포 같은 경우는 가시낭, 사내낭, 조롱낭 이런 걸로 좀 많이 썼고요. 비자나무나 뭐 이런 주목나무는 석발이나 노지방풀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거는 강도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쪽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야간 개장하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오시고 계십니다. 예, 외국인 분들도 계시죠. 보통 보면은 이제 낮에보다 예. 저녁이가 더 운치가 있어 보이네요. 예, 예. 야간 개장은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서 그런 서귀포 제주도에서 이게 낮에는 이제 다양한 제주도를 경치가 좋잖아요. 볼거리가 많아서 다양한 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런 다음에도 밤에는 또 이제 가족들하고 좋은 대화 또 특히 할머니들하고도 같이 왔을 때는 또 할머니의 지혜와 또 이 어를 잘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잘 받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항아리, 그 옛날 우리 부모님도 썼던 예, 항아리네요. 예, 제주도 또 이 제주도 항아리하고 육지 항아리가 좀 틀려요. 유학이나 이런 게 근데 옛날 제주도 항아리들은 유학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또 가마솥의 온도 차이, 또 흙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났다고 해요. 저는 이거 철공하고 가면서 맑은 소리가 나요. 옛날 제주도 그리고 저게 숨쓰는 항아리라 해서 저기 이제 뭐 김치나 뭐 예. 된장이나 이렇게 보관해도 예.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요즘은 이런 항아리가 구하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그래도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하나씩 또. 요즘은 다 이제 저기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네요. 야간 관중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여름에는 하우스가 낮에는 덥지만 여름철에 가 찬바람도 이제 막아줄 수 있어서 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이제 조명까지 잘 되고 대화가 최고입니다. 저는 야간 관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와도 뭐 이렇게 다 사용하고 우리는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에 썼던 이제 다 이제 그릇들이네요. 그리고 제주 쟁기인가요? 오늘 아까 때 소 이제 외부에서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돌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나무 하나를 쓰더라도 좀 선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2층도 있네요. 예, 여기는 예. 독특하게 쓰고 여기가 업사이클링을 표방하면서 이런 쇠들은 버리는 전선드림에 국립발전소에서 어떤 전선드림에 썼던 쇠를 용접해서 뭐 저 이름대로 천국의 계단 사람의 다리 이거는 이제 구두 수선할 때 다리 이 두 개가 다리에요. 사람의 허벅지로 와서 이거를 가면서 이게 편자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다리를 거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작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의 편자 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리는 물건으로 이제 사이클을 하면 더 업사이클링을 만들었어요. 천국의 계단이죠. 네,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옛날
맨날 창고. 네, 창고. 이런 것도 이제는 다 새로 타입으로 만드는데, 이런 것도 맨날 창고 밑으로 이제 바로 여기는 이제 쟁기의 바다. 네. 바다로 쟁기를 파도를 형성하면서 여기는 이제 전라도 쟁기, 경사도 쟁기, 충청도 쟁기, 전체적으로 그 다양한 쟁기를 한국도 모아서 그런데 여기 그냥 우리 볼 때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설명을 안 하면 예.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었는데 예. 직접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또 다양한 또 이제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 다양한 그 의미가 있었네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나름대로는 그렇게 만드는데 또 이제 이게 항상 이런 기업 목적을 두 개를 다 찾아가는 박물관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최고는 전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고 과찬입니다. 아니 그 유물들이 보통 유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책상들. 네. 저도 어릴 때는 유물로도 공부들 했었고 여기는 써레가 있네요. 그냥 이건 그 소 쟁기 이 논농사 할 때 이걸로 밭을 논농을 좀 갈았던 거예요. 이거 소 제품. 새끼들 만드는 기계, 근대사 농기 이쪽 기계는 또 저런 것들은 이제 도수에 썼던 그 바구니로 만든 새끼들이 남아있는 것들 2층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더 이제 뭐 나름대로는 되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금반도 잘 못 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카틀. 모카틀.
저녁에 이제 야간 개장 하니까 이거 또 이제 불빛도 아름답게 이렇게. 네. 요즘 애들은 정말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옛날 옛적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도 아 옛날 것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는데 꼭 한번 와보신다고 하면 아 지금 여기 애들 둘러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한번 오게끔 같이 와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 보는 것도 굉장히 더 생각나고 예,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 제주도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 대한민국의 모든 유물들이 유산들이 여기 가만히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번에는 낮에 왔다고 했고 오늘은 저녁 야간 개장 첫날이거든요. 이게 낮에 관람하신 거하고 저녁에 관람한 거하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낮에 나름대로 어떤 그 분위기는 어떻다고 했죠 아까? 낮에 왔을 때는요. 처음에 이런 데가 있었나 어떤 데지라고 해서 궁금해하면서 이제 들어와 봤는데 밖에서 봤을 때랑 또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죠. 이제 볼수록 안에 들어갈수록 엄청난 유산 유물들이 들어있다는 걸 보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옛날 옛적 그대로
야간 개장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와봤습니다. 야간 개장은 야간대로 이 불빛과 함께 이런 밤이 되면 약간 적막함과 고요함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고요함 속에 모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물 소리가 졸졸졸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불빛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밤에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또한 또 이게 정말 멋집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하면 이제 두런두런 둘러보신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주도에 정말 강추해야 될 장소라고, 관광 코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추. 밤에가 또 운치가 더 있어 보이겠죠? 정말요. 밤에 지금 음악 소리 나오죠? 음악 소리. 아, 지금 전 꺼졌네요. 아까까지 진정한 그 피아노 멜로디 소리와 함께 이 물소리 들리죠? 이 소리와 함께, 불빛과 함께. 정말, 정말 이게 보지 않으면 감동을 느끼실 수 없습니다. 제주도 저녁에 가실 때, 갈 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홍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면 이제 가족들이 왔을 때는 역사 공부도 하고, 아, 옛날에 부모 때도 생각하게끔 하고, 우리도 지금 보고 나니까 정말 옛날 생각하면서 가슴이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훈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제주 관광국이 되면 피날새는 갈 곳이 없잖아요. 또 야간 관광도 이제 저녁 7시 이후에는 갈 곳이 없고. 예, 아까 여기 사장님, 대표님이 설명하실 때, 낮에 비가 올 때는 또 여기가 이제 커다란 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또 예술이라고 합니다. 또 저는 다시 비가 오는 날은 또 특별하게 또 한 번 더 찾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커피 맛도 너무 좋았고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가지고 쭉 들어보신다고 하면 멋진 여행 코스로 멋진 기억에 남을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표님 또 서귀포 지역에 또 청소년들을 대한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원 사업에 여기를 현장 체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 맨 처음 왔을 때 이제 소개를 받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학교 조합관들을 예약 여러분들 학생들 해가지고 단체로 가서 관람하고 그런 갔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 있었던, 그리고 이제 말로만 들었던 전설의 고향이 나오던 그런 그때의 유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손으로 만들었고, 이제 다리미도 다 이제 뭐죠? 그런 걸 해서 이제 다리미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그 뜨거운 젤을 넣고 이렇게 다리미 했던 거. 아, 인도 말씀. 예, 인도. 그런 것도 그대로 있는데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이게 다 작품이라 제 눈에는 다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귀중한 그런 유물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2월 1일 날 또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학생들 다시 해가지고 약 50명 정도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제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반드시 보여주고 우리의 이제 과거에 썼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살아왔던 그런 역사들을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풀리 알려줘야 될 것 같다,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체험할 때 애들, 요즘 애들이 보면은 부모나 뭐 선생님들하고의 소통 부재 원인으로 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하거나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쪽으로 탐방을 했을 때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하게 되면 소통의 시간을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뭐예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거네요. 아, 그렇죠. 여기는 저는 매일 와서 보고 있어요. 매일 와서 여기 그냥 있기만 해도. 아, 여기는 가수원 안에 안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 여기 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무대라고 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생각할 때는 이 안에서 신앙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여러가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환상의 그림같이. 아, 이런 데가 정말 있을까? 이런 데 제주도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애들한테 지금 이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역사도 알고 그런 얘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야간 개장을 했거든요. 3월 건강농원. 이제 낮에 한번 왔었나요? 네, 왔어요. 오늘 저녁 첫 개관을 했는데 와보니까 느낀 소감 어떻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제주 사람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이게 진짜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보물창고. 애들도 이렇게 와보니까 애들을 다 좋아하고, 어른들이 더, 야, 신기하다. 우리 옛날에 이제 한 번씩이라도 접했으니까. 근데 애들은 한 번도 안 접해봤기 때문에 신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야간 개장을 한번 보니까 주간 낮에 하고 저녁에 차이가 어떻습니까? 느끼는 그 생각은. 글로 표현하는 거 하고, 네. 이제 말로 하는 거 하고 또 느낌도 틀리고. 그래서 또 해설사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해설사 이제 미술품이라는 게 쉽게 공부해서 이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에 익은 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쟁기 하나를 이제 갈아도, 저는 쟁기 세대가 아니라서 직접 안 갈아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지만은 쟁기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식이 있어야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농기구를 비슷한 게 아니고 이 시대 최고의 이제 과학적인 조상님들이 이제 지혜들이 이제 축적돼서 선택된 농기구가
곧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관광은요, 그 피날시에 있는 관광할 곳이 없어요. 실내 관광지가 없어서 뭐 대표적인 감귤동굴 간다든지 선녀나무꾼 올레시장 가가지고 회 뜨거나 뭐 갈비 구워서 숙소에 가서 소주 마시는 관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피날시에나 눈날시에나 뭐 아무 상관없이 여기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의 뭐 올레시장 정도는 저녁 한 7시 정도에 문 닫거든요. 근데 7시 이후부터는 전부 다 숙소에 가서 술 마시면서 아침까지 이제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취한 상태에 그 관광을 즐기는데, 여기 오늘부터 이제 야간 개장을 합니다. 개장하게 되면 야간 개장은 유일하게 여기만 있지 않은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게 조금 산물 관광 농업만이 이제 장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애들하고 이제 지금 이제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요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해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소통 부재로 해서 학업 뭐 이제 포기해버리는 뭐 가출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애들이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 그래도 부모 세대 때 잠깐이라도 접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는 대화 속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오늘 이게 첫 이제 야간 개장에 또 와서 오셨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니까? 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린애들 이제 현장 학습 있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래도 학교 쪽으로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첫 개장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서 좋은 추억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있을 때 여기 왔을 때 직접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제주의 전통, 제주만이 아니고 이제 자연에서 있는 그런 자연적인 그 음료 같은 것도 많이 개발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세상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대표님께서 제주시의 그 문창민 한의원 원장님이시군요. 예예. 예. 예. 저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모수포 대정읍 모수포에서 보아당 한의원을 17년 동안 하다가 2017년도에 제주시 노영동 쪽으로 해서 이제 이전하면서 문창민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모수포하고 모수포가 많이 친숙하기도 하고, 동쪽에 살면서도 서쪽에서 17년 동안을 많이 해서 많이 서쪽도 많이 편합니다. 지금도 인맥들도 친구들도 거기도 많고. 그러시면 이제 야간 개장을 오늘부터 하셨는데요. 예. 야간에 이제 여기 관람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이제 천에 이제 세속각이라는 명승지에 가깝고, 또 서귀포에서도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또 이 밤에 서귀포는 이제 감귤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귤이 익어갈 때 이제 밤에 낮에만 보는 감귤나고 이제 또 이제 밤에 또 보는 한라봉 하우스 안내 한라봉 또 이런 귤을 직접 보고,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조용하게시리 이렇게 가족 어리고 또 이렇게 이제 차분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관광 동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야간 첫 개장인데요. 예. 예,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